내가 그동안에 이 선거운동 과정을 갖다 겪어보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비서실장 것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그래서 선거 총괄선대위원장 당신의 비서실장 노릇을 선거 때까지 하겠다. 내가 뭐 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의 노릇을 할 테니 이 후보도 태도를 바꿔서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번 대통령 선거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은 선거는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정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선거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건 후보나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을 갖다 가져야 됩니다. 후보가 자기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하면은 그런 말은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선대위 운영하는 사람들이 후보의 눈치를 볼 것 같으면은 선거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례가 있더라도 저 유명한 막스 웨버가 하는 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서 우리는 후보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 두 달 앞두고서 선대위를 전반적으로 개편해서 또 한 번에 혼란을 겪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을 겪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선거를 승리로 가져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선대위를 새롭게 구성을 해가지고 참 3월 9일을 향해서 총 매진을 할 그런 각오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안 움직여!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 이 새끼야.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 이 새끼. 좀 조용히 좀 해라.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 나가! 이렇게 족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지랄들이야. 어! 정권의 악랄한 탄압으로 말 몇 마디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쳐놓은 사람이 사면이 되고 그 피해에 대한 사람은 이제 나와서 가사방에 하는 형식을 띠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기 대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 내가 되는 게 좋죠. 네. 굉장히 명쾌하시네요. 아니, 당연하죠. 이게 남의 선거 돕는 게 뭐 저는 당연히 당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보다는 내 선거가 되는 게 좋죠.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 사과는 무슨 사과야.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리해. 반드시 안녕하세요. 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설교에 좀 까물이 가야 할 겁니다. 이비케가 어떡하여?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는 뭔데? 너는 네 시다발이가 죽고 싶나, 씨.